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잠깐만요. 조금만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예. 참 중요한 어른이신데 여기 여기서 이렇게 뵙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제가 예. 사실 뵙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못난 짓을 하고. 이제 와서 인사드리니까 아이고 찾아서 감사합니다. 수백의 대가께서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촬영하실 건지 네. 얘기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우리 그 유일한 그 총재님은 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그 안전 예방 중앙의 네, 총재님이시죠. 예, 제가 존경하는 네. 분이신데. 요즘에 그 회장님께서 근래에 조금 그 건강과 그리고 하시는 일이 지체가 돼서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사실은 찾아드렸어요.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게 제가 해드릴지 좀 소과 좀 한번 좀 제가 한번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면서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다. 받으려고 여기가 되는 소파 예. 계시고 예. 네, 네, 소파가 되시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옮겨가겠습니다. 앉을까요? 앉으셔도 되고요. 이제는 가만히 계시고 제가 혼자 다니면서 예. 말씀하시는 거 들으세요. 예. 네. 이제 기물은 없고 제가 저 몸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나도 조금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괜찮고요. 괜찮아요. 지금 현재 이 자리 소파에는 수뇌파나 아니면 유파의 영향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안방이세요? 아니 회장님 거 자신 보시세요? 예? 여기가 제가 자는 방. 예. 아 음수사원인가요? 예, 음수사원. 네. 자 그러면 여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수리파가 있는 곳이고 있어요. 예, 여기 있고요. 예. 여기서 계시게 되면 예. 건강에도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이 밤새 여기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사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데 쉬고 나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환경이 쉬어야 되는 쉰 게 아니고 힘들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너무 괴롭고 그래요. 수맥이 있어요. 예, 수맥이 있어요. 아. 수맥파가 영향을 이 심해져야 되는데도 수맥이 없어요. 여기 수맥파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여지껏 이렇게 지내오셨던 것만큼도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기가 건강을 잃기 쉬운 자리고 또 오래 계셨으면. 크게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 보존하시는 게 참 다행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거 바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니까 조금 있다가 그 부분 이제 여기 이렇게 아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자리를 갖다가 배치할 때 여기가 침수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려우실까요? 이쪽으로 자라고요? 예. 예? 하시기 어려울까요? 이쪽에 문이 문이 안 열리죠. 문이요. 그리고 방이 아직 안 쓰는 방이 있으시죠? 안 쓰는 방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도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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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안방이요. 아, 사람이 아, 네. 두 사람 혼자 쓰는
여기는 방이 너무 좋은데 왜 거기 가기 숨으세요? 여기는 크게 문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용무덕하고 보통의 자리고 그냥 편안하다. 여기 문제가 없대요? 예. 여기 문제가 없대요. 여기 문제 없대요? 편안하다. 그럼 저쪽방 방? 저쪽방 예. 저 그냥 이 옷가에 있는 방. 아, 네. 예. 여기도 수면파의 영향을 갖다가 받는 자리예요. 네? 여기에서도 사람이 자면 안 돼요. 안 돼. 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는 다른 그 집기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갖다가 두는 그런 장소로다가 쓰시면 되겠다. 예, 예. 여기는 그냥 다른 거 예. 창고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창고 비슷하게 좀 예. 쓰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한번 또 볼게요. 예. 주방은 어때요? 여기서 일이 참 많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식당에서 옮겨가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예. 이게 이전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씻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쪽에는 많이 사용 안 하고 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흉해요. 네? 이 자리가 흉해가지고 흉해요? 예, 이 자리가 수면파가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갖다가 피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여기서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오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데서 잘못하면 일을 하다가 넘어진다든가 다칠 수가 있고 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작은 기물에 의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오래 계신 것만큼 그만큼 제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약간 그 방어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들이 얘기할 때 그 뭐 수매파 차단제 중화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볼 내걸 같이 하는 그 동판을 깔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수맥닥터라는 제품을 유통도 하고 그 외에는 그 인터넷 오픈마켓에 제목이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크게 많이 하진 않아도 작게 표현 하나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걱정할 거리가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엄청 합니다. 예, 예. 또 방언대로 하나, 둘, 셋, 이 방언이 다 본 거예요. 아, 여기 화장실. 화장실은 뭐야? 과외 돼요.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에서 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방 화장실도 있어요. 예. 안방에는 별로 화장실 사용 안 하는 편이에요. 둘째 거는 그 태용은 그냥 처음 그냥 변기만 가끔 사용하고 그냥.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장실이 그 좀 그 여보 일 좀 피키. 아우 그 엉망이 됐다.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변보다가 힘들어가지고 일어나다가 낙상을 한다든가 미끄러진다든가 불편하고 거기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그 화장실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괜찮고 여기 화장실은 그 사용을 안 하는 게 여기도 그다지 뭐 걱정거리는 안 돼요. 괜찮아요. 네네. 여기 이제 지금 안방은 어때요? 안방에 현재 안방은 수맥파 영향은 없어요. 없어요. 예, 괜찮고 편하네요. 그럼 내가 이거 같이 자야 되겠네, 전사. 아, 그거야 당연하죠. 근데 왜 따로잖아요. 왜 정을 이렇게 떼놓고 지내시는지 참 아쉽긴 한데. 아니요. 왜 서로 불편하니까. 네? 혼자 자면 편안하죠. 혼자 편하니까. 물론 뭐 웬만하면 이제 다들 그렇게 사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잠을 잘 때요. 네. 우선 두 분이 주무시는데. 네. 어떤 자리나. 네.
나쁜 자리가 있고 네. 어떤 점이 괜찮아요. 여기 이 사이즈에서 두 분이 주무시는데 어떤 네. 사람 아파서 괴로워해요.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옮겨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사 가보고 싶다든가 왜 내가 여기 와서 괴로워하지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당신 얼굴에 아무 이상 없잖아. 이상해. 왜 그래? 그러지 마. 이 좋은 집을 두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는 두 사람이 자도 두 사람 사이에 좌우측이 나눠져서 한 사람은 그 수행파라든가 유해파 영향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워해서 호소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남들이 무식코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부부 중에서도 힘들어해요. 이런 경우를 두고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라든가 별개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문제도 여기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괜찮으니까 이제 저기 치고 같이 이제 이제는 다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두 분 다 네. 아주 이번은 기회로 해가지고 막말로 합박을 하셔가지고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가셔야지요. 저기 계신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저는 저 방에 자도 괜찮은데 그 편안한데요. 체질 따라서 사상체질이라고 해서 제가 약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얘기 많이 하는데 사상체질 중에서 타는 체질이고 안 타는 체질이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침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얼마 안 주무셨다든가 방향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저와 같은 방법은 아직 아마 다른 방법이었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고 나서는 저기를 굳이 처방을 한다? 우리가 그 풍수에는 비보 풍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변화를 줘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거기다 대고 돈을 써야 하나? 그건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여기 이렇게 두 분이서 해고를 하시는 시간으로 잘 정리하시는 것도 참 좋겠다. 잠자는 시간만 이 방에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도, 잠자는 시간 저도 낮에는 제 방에 있어요. 그런데요. 네. 이 부분이 네. 하시는 게 이런 자리 가면은 계속 계실 때 건강도 문제지만은 이 부분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소득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는 일이 참 재미가 없고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내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도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분들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이 지금서부터는 저기를 안 주무시고 나와서 한 열흘만 거기 와서 계시면 마음이 상당히 편하고 건강해지실 거고 또 탁한 기운도 많이 걷어져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있잖아요. 아침에 남자는 제가 제일 이 방에 나가면 이 방에서는 살아요. 근데 그 자리가 네. 문제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저기 지금 현재 그 컴퓨터 책상 네. 여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여기 계실 거라고 아니요 제가 그쪽 여기 요한테 테레비 딱 앉아서 여기만 그리고서는 그래서는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잠자요. 아, 이렇게 잠자고 여기 뭐 이렇게 있어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네. 여기가 수맥프가 있는데 네. 여기가 수맥프가 있고요. 네. 그 베개 옆에 네, 이렇게 네. 선이 거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여기, 이 자리가 안 좋네요. 예, 여기를 크게 침범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유 회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필이면 옆에 걸치는 이런 정도만 해도 괜찮구나 하는데 네. 머리가 저기고 여기 다리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온몸으로 전체로 남은 조금만 그 연결이 돼도 좀 힘들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 이 수맥파에 노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다른 사람보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큰 병 안 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요것만 피하시면 자다가 꼭 한두 번 깨요. 그리고 당신 잠잘 때는 여 자리에 자지 않아요? 그거 자지. 그래서 여 자리에 자는 게 아니라 잠잘 때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자리 갖다 건들지 않고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쉬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주무실 때는 우리 아저씨는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엄청 다행인 거예요. 항상 여기 좀
주무시고 저는 나중에 있을 때 이러면 텔레비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서 텔레비 이렇게 보고다가 손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묘하게 그 사람을 싹 피하고 있는데 주무실 때 거기 주무실 줄 알았는데 거기 안 주무신다면 아이고 그래서 피곤하시네. 그리고 저는 낮에 이제 운동 갔다 예, 예, 예. 오면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잠깐 정도야 이제 지나가시는 예, 거니까 다행이고 하고 그리고는요 여기 저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데려보고서 예,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제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갖다가 피하거나 조금 나와가지고 그래 지내셔도 돼요. 저기 가서 사용하시든가 그러면 돼요. 이게 저 안에만 들어가지 않으시면 되는데 네,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예, 거죠 이쪽으로. 예, 예, 이 부분이 이 넓은 데 나도 왜 하필 여기만 썼을까? 난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사이드에만 이렇게 쓰시는 건 처음 봐요 지금. 어, 넓은 데 다 놔두고 어떻게? 저 오면 딱 이렇게 있어요. 쿠션 테레비 켜고선 이렇게가 이렇게 테레보고 뭐 스마트부터 여기서 뭐 여기서 다 있어야 돼요. 희한한 게. 예. 이 넓은 침낭을 다 놔두고 어떻게 고개만 계셨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것이 네. 크게 병이 없고 이렇게 지내셨던 것도 한 방 어떤 역할이 된 거예요 이게. 묘하긴 묘하네요. 아니 여기 저 그것도 여기 침대 밑에 뭐가 깔려 있거든요. 그거 뭐라 하나 우리 전기 차단 매트. 전기 차단 매트가 여기 그건, 밑에 깔려 있어. 여기 매트. 저 그건 뭐 그것도 역할을 할 건데 네. 오린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오린 테스트 하면 이제 두 군데서 할 거예요. 네. 하나는 여기서 하고 하나 나와서 내려와서 할 거예요. 자 여기 좀 올라가셔서. 테스트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로 당신이 그 자리에 네. 있었는데 예, 예. 네, 거기 계속 계시고요. 예, 예. 그냥 그대로 계세요. 예. 조금 더 나오셔가지고 예, 예. 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끝에만, 끝에만 딱 물리게 예, 예. 그리고 힘을 바짝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것도 좀 가능한 빼시고 자, 힘 주라고 얘기할 때 힘을 바짝 주세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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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시 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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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안 되네. 네, 됐어요? 네. 이제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조심해요. 그만 자, 똑같이 힘을 바짝 주세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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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어, 좀 더 빡빡하네, 얘가. 예. 다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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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좀 더 빡빡하네. 아, 제가 이렇게 열이 나요, 지금. 아, 열은데. 네. 아, 그냥. 저도 쉽게 빠지는데. 남들이 봐도 이걸 느낄 거예요. 남들이 보는 사람도 그걸 제 두 사람 표정을 보면서도 느낄 거예요. 이렇듯이,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뭐 몸이 다 망가지고 여기다 책상을 놓고 사무실에서 앉아 있었을 때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요. 아. 다 망해 가요. 문 닫아.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 지금. 찌기만 뛰는데.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여기 오셨을 때 이전에 어디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나무 집에 방문할 때 그 꼭 드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 집에 대문을 들어가서 현관을 들어가서 안에 그 대주의 방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어느 집이든가 제가 제일 잘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대문이 좋아야지 사람이 끓고 사람이 드나들고 대문의 문지방이 딸른다. 옛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옛날 대가집 같은 경우에는 문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턱이 있잖아요.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뭐 반질반질반질하고 아주 그냥 묘하게 옛날 집을 많이 드나든 집은 네. 그런 어떤 그 이상한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니고 그게 당연하고 사람만이 끓는 데는 문지방이 따른다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대로. 근데 이렇게 지금 저 들어올 때 저 대문에서 또 여기서 안방은 그래도 그런 건 다행이에요. 세 개를 보면서 이 집의 그 명문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기 들어올 때 아파트 입구가 문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딱 드나드는 지역에 딱 하니 수맥파가 걸쳐져 있어요. 저기 입구에? 예. 그리고 또 여기 현관 들어올 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 여기 들어와서 안방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지금 주무신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들이 얘기할 때 여기서 그 세대주라고 하는 거 표현하잖아요. 그 세대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탁하면 그만큼 이 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들어왔을 때 안방에서 그 참 괜찮은 자리에서 침수해서 지내신다 하면은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집이 또 그분이 주무시는 자리가 모든 것이 좋았었을 때 건강도 하고 하는 역할이 참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경우고, 제가 항상 댕기면서 시험에 합격하는 자리도 있다고 하고 또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리도 있고 사고 나는 자리가 있고 꼭 문제가 생기는 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만 도와주고 싶은데도 제 얘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부로 가서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관계 있는 사람만 얘기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또 저 불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묘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중간에 딱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어떻게 여기는 왔었을 때 사이드에만 지내시는 이 구조를 전 어디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저씨는 지난 거 저는 여기 앉아고 아직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아저씨 주무실 때는 여기서 주무세요. 말씀하셨고 여기 앉았고 저기 앉았다고 말씀하시잖아. 그 중간에 다 빼놓고 지나시니까 이렇게 옥체 보존하시는 거고요. 다행인 것이지 계속 집중적으로 저기에서 계셨더라면 사당이라도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이걸 조금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방으로 가셔가지고 또 새로운 그 시간을 또 만들어 가셔요. 이렇게 하고 점수를 얘기할게요. 여기 와서 좀 재수를 좀 봤어야 되는데 재수 이 집에 와가지고 크게 재수가 많은 집은 아니에요. 그래도 손해는 봤죠. 또 손해보고 다시 지나 손해 봤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데서 계셨을 때보다 조금은 그 답보 상태라든가 아니면 조금 달리는 그런 생활을 아마 하시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좀 많이 손해 좀 봤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침대는 똑같은 이 높던가, 이쪽은 높던가. 예, 그래도 괜찮아요. 똑같은 값이면은 이왕이면은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편한 데 가서 지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전화로다가 그 이사 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이사해야 돼요. 이제 또 좀 봐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저 사실은 그 뭐 사주 명리나 뭐 성명의 기본론과 뭐 주역의 일까지 제가 맛은 저도 다 본 사람이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풍수지리 얘기할 때는 뭐 이게 풍수 아니면은 무령론에 의해서 현공 풍수 여러 가지가 참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정통 풍수지리보다는 기맥 풍수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운이 맺혀져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기운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주는 거지 이제 마지막 쪽에 제일 그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약간은 변화를 주실 때가 되시지 않겠나. 10년을 이렇게 떠서 네. 10년을.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거기에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재미난 게 없으셨잖아요. 재미난 게 없지 뭐. 왜 존경하는 우리 저 잘 나가다가. 회장님 네. 옛날 생각하면 네. 이런 자료가 계신다는 건 저도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셔서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네. 그러고서 하시는 일이 영을게
잘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가능하면 그래서 내가 박회장님 정교로 받고 싶어 몇 년 전에 내가 기도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주셔도 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잘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현관 대문 여기 보면서 이 부분을 안다고 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별이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침대 장수 돌침대 네, 맞아요. 회장을 그 방문한 적이 있어요. 최창완. 예, 최창완 씨. 그런데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달라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 있지 않았는데 딱 제가 보니까 딱 앉는 자리 그 의자 자리가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자리예요. 좋은 자리에서는 재미난 역할이 나온다. 그래서 작성도 잘 되고요. 시험도 합격한다고 얘기도 드렸지만은 돈이 거기 놓여있지만 돈이 잘 들어간다든가 무슨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향후 앞으로는 힘이 받아지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가시도록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 식사 준비해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예. 이 방만 문제네요. 거기 하고. 네. 거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작은 방. 그리고 여기서 걱정이 더 되는 건 이건 변화를 주면 돼요. 네. 근데 저기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 네. 설거지할 때. 설거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그 이런 그 차단제 같은 걸 쓰신 적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저 부분을 그러면. 크게 부엌이 우리는 시부가 없으니까 네, 그 많이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안에서 식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하시게 된다면 네. 네. 바닥에다가 나는 그렇지 느낄 정도는 아니야. 희한하네 희한해. 호일, 호일. 호일, 네. 호일을 여기서 이렇게 네, 건강주의 한 10겹 정도 10겹 정도? 네.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10겹 정도로 해서 테이핑을 딱 해서 그래서 좋은 건 나요. 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갖다가 한 이렇게 모아드리면 그런 그 불편함은 없는데 차단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차단제는 당장 그 자리 갖다가 막는 그런 방법은 돼요. 이게 중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 근처를 이렇게 그 무력화시키게 해가지고 수맥이나 각종 유해파가 거기 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끔 이 부분을 아주 그 흠을 그래서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이걸 갖다 어떻게 정말하시고 앉으시오. 근데 뭐 반찬은 아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앉으시오. 자 Hot in the oblique.